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기획안전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 이동호님의 강연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시크릿 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이 수행해서 저는 서총련 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했었습니다. 그때 전대협 1기 위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이고, 이 기는 오영신입니다. 제가 전대협 3기 위장 교육 훈련에 들어가서 교육한 친구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임종석입니다. 이 배후 조직 가운데 제일 큰 조직이 반미청년회였습니다. 이 반미청년회의는 고려대학교의 조혁이라는 친구였고, 그 밑에서 조직 책임을 맡고 있던 친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조통그룹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조통은 임수경이를 북한으로 참가시킨 단체입니다. 주사파들의 역사인식을 소개합니다. 학생운동 시절 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이른바 귀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일본 이름을 가진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그걸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승만이란 사람은 평생 동포의 후원금으로 생활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후 한국현대사도 다시 봐야 했고, 철학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다시 봤어요. 이승만도 다시 봤어요. 이승만을 다시 접하고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나라의 하늘이 이런 위인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분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박정희로 갔죠. 아니, 민중을 수탈한다는 나라에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내가 배운 책에 따르면 분명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졌어요. 과거 필리핀이나 라틴아메리카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의 등소평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또한 대한민국의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또한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을 따르고 있죠. 민중의 수탈자로 알고 있었던 박정희가 수탈자는커녕 5천년에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분 영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얼굴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이번 촛불 시위에서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이건 체제 전복 활동입니다. 이 체제 전복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은 80년대, 90년대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많이 키워서 보냈습니다. 주체 사상과 북한의 혁명 역량으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켰어요. 바로 저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에도 많아요. 민변 아시잖아요. 문화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좌편향으로 투쟁일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도에는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최서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왜 최순실이라고 부르나요? 최순실이라고 불러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무지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최서원 씨는 외국에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학원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여자로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최서원 씨가 다니던 안마시술소의 원장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였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였어요.
촛불 세력은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협박에 굴복했고 결국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아닌가요? 이렇게 그들은 전략전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선전, 선동에 넘어갑니다. 80년 대학생운동은 70년 대와는 또 다릅니다. 70년 대에는 공산주의 운동인 막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주축이었지만 80년 대 중반의 학생운동에 스며든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4년 도학생운동 당시 서울대 김영환 그룹이 학생운동 내부 주도권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단체사상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단파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통일혁명당의 하부세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이입니다. 한명숙이 바로 통일혁명당, 이른바 통역당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통역당의 기독교책이었던 박성준이가 한명숙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명숙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이 한 5-60명이나 떴었을걸요. 왜 그랬을까요? 남한 주사파의 원조니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럼 그동안 한국의 적화통일은 과연 어디까지나 진행돼 왔나요? 1. 미군 철수, 와해 단계. 2. 국정원 폐지, 완성. 3. 국가보안법 폐지, 완성. 4. 동성애합법화, 추진 중. 5. 우익단체 사살, 추진 중. 6. 기독교 분열, 거의 완성. 7. 언론 접수, 완성. 8. 노조 접수, 완성. 9. 사법부 접수, 완성. 10. 행정부 접수, 완성. 11. 연방정부 수립, 완성 단계로 감. 지방선거의 헌법 개정. 12. 우익인 사수강, 완성. 13. 원전 파괴, 에너지 종속 국가. 14. 좌우이념 대립 갈등 심화, 완성. 15. 역사 왜곡, 완성. 16. 국회 장악, 완성. 17. 시민단체 장악, 완성. 18. 국가경제 파탄, 완성 단계. 19. 사회 시스템을 자본주의 공산국가 계획 경제, 완성 단계로. 20. 군병력 감축, 완성. 21. 군장성자 바둑이, 완성. 22. 경찰 공권력화, 완성. 23. 인민노동자 농민사회, 완성. 24. 공산혁명정부, 완성. 25. 딱 하나 남은 것은 미군 철수. 그리고 멀지 않아 사회가 혼란하다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할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전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이제 국민들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뭉쳐야만 합니다. 국민이 뭉치면 삽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칩시다. 대한민국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